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뺏긴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1996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년 동안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는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의 빚도 늘고 빈부격차는 커졌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이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 것처럼 고의에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편을 가르고 분열시켜 장기 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의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부,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의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키고 국정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를 통찰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에 TV 홍카콜라 프리덤 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명의 국민 인덱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로 디펙트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두 번이나 망쳤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도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만이 가장 든든한 국민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희 국정 철학과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서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국익 우선과 국민 중심의 나라 경영으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 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 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개혁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던 그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천조 시대의 재정 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올가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했으라도 강성 기종노조의 폐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 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잘 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선임 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은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의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 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안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경찰로부터 독립시켜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해결능력 감사를 높이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안보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원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정책으로 정책전환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존엄과 국민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사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의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는 민영화하여 민간방송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서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에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에 나온 모든 후보들 원팀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성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홍준표 올림.